하니까. 3단 합체. 짠. 미니카에다가 열어서 뼈다귀를 넣고 다시 닫아줄게요. 포켓 주머니에 뼈다귀를. 귀엽다. 늑대로운 손톱. 뒷모습. 캬. 뼈다귀 표창. 늑대레온의 뼈다귀 표창을 만들어 볼게요. 일반 색종이를 4분의 1로 자른 작은 사이즈 색종이로 만들 수 있어요. 재밌다. 삐죽삐죽 손톱. 늑대인간 손톱을 하고 접어볼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다시 한번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위에가 이렇게 너클거리는데요. 밑에가 이어진 쪽인데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서 위쪽이 이어진 쪽, 밑에 쪽이 여러 겹으로 된 쪽 이렇게 잡고 또 한 번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었어요. 그 다음에 펴주세요. 펴서 이렇게 세로로 돌려서 이쪽이 여러 장으로 된 쪽, 이쪽이 이어진 쪽.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뒤쪽으로 반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위에 거를 반으로 살짝만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여러 장으로 된 쪽이고 여기가 이어진 쪽이잖아요. 이어진 쪽에 여기 끝을 가위로 조금 끝부분을 삼각형을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잘라서 버려주고 이제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동차 트럭처럼 생겼죠?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여기 접힌 선이 있어요. 가운데 살짝 여기 그 부분을 가위로 자를 건데 접힌 선을 딱 반만 접혀있는 선까지 여기까지만 반만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펴주세요.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폈으면 중심선에 맞춰서 여기 잘라진 그 길쭉한 네모를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고 위에도 잘라진 사이 부분을 중심에 맞춰서 반으로 접고 거의 뼈다귀 표창의 모양이 갖춰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 이 네모 끝부분을 삼각형으로 세모를 접는 거예요. 이쪽도 세모. 여기도 다 세모를 접어주세요. 뾰족한 부분 다 세모를 접는 거예요. 세모. 세모는 사이즈 상관없어요. 이쪽도 세모를 접을게요. 여기 잘라진 부분부터 세모. 이쪽도 세모. 여기 나머지 두 군데도 세모를 접을게요. 뾰족한 부분 세모를 접고
이쪽도 이쪽도 세모를 접을게요. 그럼 뒤로 돌려봐 주세요. 짠, 완성. 근데 뼈다귀의 모양을 더 귀엽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조금 뒤쪽으로 조금씩 접어주세요. 여기도 조금 접고 밑에 쪽도 조금 뒤쪽으로 네모를 접어주세요.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보면 이쪽이 더 귀엽죠? 여기 네 군데를 조금씩 뒤로 접어줄게요. 이쪽도 짠! 뼈다귀 표창 완성!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